오현주 씨, 오, 오늘 작가님 멋내셨네요. 라고. 예, 머리, 네. 뭐, 소갈트 머리라고 하시네요. 네, 제대로 핥았네요. 예, 시원하게. 네. 예. 그동안 그, 야구 모자를 즐겨 쓰고 오시다가. 예. 오늘 이렇게 굳이 멋을 내신 이유는. 오늘은 윌디랑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네.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 저한테요? 예. 그리고. 그럼 제 취향을 물어보셨어야죠.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전에 인터뷰가 또 있어가지고. 아. 예, 인터뷰에 좀. 아, 그래요? 오늘 예. 뭐, 맞아요. 두 군데 인터뷰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합정에서 하나, 강남에서 하나 하고, 네. 지금 콩국수 하나 먹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분과 함께 예. 오늘 제 뇌를 발달시켜 보려 합니다. 090님께서 이것도 얘기 안 짚을 수 없죠. 마인드씨 작가님, 단행본 출간 축하드려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 단행본을 가지고 오셨어요. 볼륨 1.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볼륨 몇 가지 나올 예정인가요? 한, 14-3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14-3? 예. 어허. 1위 한 10권. 네? 이미? 1위 10권? 1위요. 그래서 14-3. 아, 그렇구나. 예, 예. 어마어마하군요. 예, 엄청 찍어내야죠. 그 정도면 거의 뭐 짱의 현 상태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제대로 하시네요. 아, 그런, 예. 그런 느낌. 절대 예. 늦지 않는. 예. 그래요. 세월은 20년이 지났는데 걔는 아직도 고등학생. 맞아요. 짱구도 느낌. 계속 어리잖아요, 보면.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그 짱 같은 경우는 시대가 있으니까 아. 좀 보다가 예전 한창 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진짜 보다가 오래죠. 말았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도 아니겠죠, 좀 보다가 지쳐가지고. 아직도 걔네는 그런 PCS를 쓰고 이렇게 되는. 글쎄요, 은근슬쩍 바꾸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또 생활 만화라 사실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제가 늙어가니까. 근데 여기는 그 생활의 흐름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들고 홍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진짜 방송 컨셉을 아시는 분이세요. 김수정 씨, 제 원래 그런 컨셉이 아닌데요. 워낙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셔서 제가 맞춰 드리는 겁니다. 홍보 방송 아닌가요, 이거? 누가 그래요? 아, 아닙니까? 네, 그럴 리가요. 이 저희 방송은요, 제 앨범만 홍보할 수 있어요. 아. 네. 이번에 또 공연 또. 제 공연. 10월 31일에. 네. 부산에서 하시잖아요. 어? 그런 걸 어떻게 또 이렇게. 전부, 다.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항상 혹시 뭐 사회면에 나오지 않나 걱정하면서 뒤져보고. 어떻게 왜 그런 걱정을 해요? 네. 큰일 납니다. 네네. 49468님, 마인드씨 작가님 언제 나오시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뵙네요. 작가님 나오시는 게 제일 꿀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우리 어머니인가? 어머니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자, 사실 이 시간은 그 네. 뇌가 섹시하게 한다라는 거, 마인드씨와 네.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고 있지만, 네. 그닥, 글쎄요. 뇌가 과연 발달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분께 센스, 위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가요? 네. 두피 정도는 섹시해지는 것 같긴 해요. 무슨 자, 말이죠, 3023.